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만 3천여 명 발생했습니다. 전반적으로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이 발표됐는데요. 올해는 한 차례 4분기에 접종하고 면역 저하자에 한해 두 차례 접종이 실시됩니다. 김민혜 기자입니다.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한주 전보다는 1,100여 명 늘었지만 전반적인 유행 안정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. 코로나 일평균 확진자 수는 전국 초중고 개학 직후인 3월 둘째 주 1만 명대로 소폭 늘었지만 지난주에는 9천 명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. 감염 재생산 지수도 0.98로 한주 사이 1 미만으로 내려왔습니다. 위중증 환자는 103명, 사망자는 9명으로 하루 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.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, 사망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요.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 국민 대상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은 실시됩니다. 다만 3, 4개월이 지나면 맞도록 권고해 온 접종 간격은 바뀝니다. 올해 접종은 겨울철인 4분기 한 차례만 실시됩니다. 올해도 백신 접종은 무료입니다. 접종 백신은 당시 유행 변이 등 국내 발생 상황을 살펴 가장 적합한 백신을 선택할 방침입니다. 다만 면역 저하자는 항체 지속 시간이 일반인보다 짧은 점 등을 고려해 2분기와 4분기 두 차례에 걸쳐 접종이 실시됩니다. 지난해 10월부터 오미크론 변이에도 대응 가능한 이가 백신으로 진행돼 온 동절기 추가 접종은 다음 달 8일을 기해 종료됩니다. 정부는 지난 2년간 접종을 통해 14만 3천 명의 사망을 예방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적극 접종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. 방역당국은 향후 코로나 백신도 독감처럼 접종을 연례화할지 검토 중으로 코로나 위기 단계나 법정 감염병 등급이 내려가면 독감처럼 고위험군만 무료 접종하는 방향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연합뉴스TV 김민희입니다.